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연입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키라는 말,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구약의 명령, 규례, 법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명령, 법도, 규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구약에 있는 계명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첫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만고불변의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들이 모두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법적 규정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그런 법률들을 가르쳐서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을 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또 두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네, 등등 여러 가지 그 시민법적 규정들이 모두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식법적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정결법,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의식과 관련된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약의 계명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서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만고불변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식법 같은 경우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또 어떻게 정결을 유지해라,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하는 이 모든 규정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지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절기나 정결법이나 음식법들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시민법의 경우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한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법이 바로 시민법적인 규정인데요. 이제 우리들은 그런 신정국가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속에 나오는 그런 시민법들도 역시 우리들이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시민법인지 의식법인지 아니면 영원 불변한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분별해서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정신을 이해하고
원용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하지만 구약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보면 그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의 규정들이 아주 칼같이 분리되어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하면 그런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도덕법적인 규정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시민법적인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덕법과 시민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볼 때 그 가운데서 시민법적인 규정들은 잠재하고 도덕법적으로 유효한 것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만일 부모를 때리게 된다면 그 자녀를 재판해서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어겼을 경우에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 통용되었던 시민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도덕법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 도덕적인지 생활 부분인지 아니면 신앙 부분인지 좀 가려가면서 필요한 것은 취하고 또 현실적인 또 시대상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약 성경의 우상을 때려 부시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다른 곳에 있는 우상들을 때려 부순다든지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적인 명령이지만 그러나 때려 부시라고 하는 것은 시민법적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규정들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을 부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아니라 내 안의 우상을 부숴야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